지금 일단은 그만큼 다 남아있고. 자, 그만. 사진에서 좋고 나온 게 아니라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맞아요. 오늘은 50시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들기로 해야 된다. 만분이 고생하는 작품의 계절입니다. 어제는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해서 다들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예, 아주 무척 다행이다. 4월도 22일이니까 앞으로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를 어떻게든지 꼭 해야 되고 많은 실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하나 회사 입장에서 표를 좀 해주시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법안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내 법안, 내 법안도 충분히 한데, 이 문제를 해야 될 책임은 언제든지 대화 국회의원한테 있습니다. 난 오늘 전기가 되는 해가 됐으면, 날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특히 우리가 개혁, 국회 개혁 입법 1호라고 그 이유는 법안 소위에 정리화를 의결하고 받는 특검 사업을 제공하던 이번 시점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협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아주 못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회장님께서 아까 부활절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빨리 대한민국 국회가 전쟁 국회에서 민생 국회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홍영표 대표님, 이제 오늘 이제 의장님과 만나는 건 마지막이지만 아직 임기가 5월 10일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홍영표 대표님께서 정말 유족의 미래를 거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야당으로서는 정말 의회가 대화 타협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선거제와 일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공수처의 패스트트랙 압박과 법박으로 사실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매우 비정상적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주재하시는 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저는 겁해놓고 또 4당이 만나신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위치인가. 저를 빼놓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진도를 나갈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의장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3월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3월에도 제가 모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 청문회 이런 주장 다 잡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 엽시다 하고 국회 문을 열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당은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을
하시겠다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특위 정상화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정치개혁 특위에 대해서도 저희 안을 제출했고 사법개혁 특위 관련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논의가 차곡차곡 일어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더 이상 합의된 안들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8대 국회 때 저희 당과 자유선진당 그 당시에 그리고 신박연대 합쳐서 보수 쪽의 이 정당이 185석 정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거제 통과시킨 적 없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대화 타협이고 그래서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명 하에 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한 발자국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법박과 압박이 없다면 저희 4월 국회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 경제 현장 너무 어렵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 개편 또 주휴수당의 조정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 해야 될 법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저희가 내놓은 국민부담 정당 3법도 있습니다. 재산세법,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법, 또 그 밖에 공시지가에 관한 법 이러한 법들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또 홍영표 대표님께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되는 빅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법, 또 서비스 산업 발전법 다 해야 되는 법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겁박의 칼만 걷어주시면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는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가 계속 잇따르는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의회가 대응한 타협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원내대표님들께서 같이 오늘 저 빼놓고 만나시지 말고 오늘 의장님 앞에서 저희가 4월 국회 성과 내고 앞으로 20대 국회 잘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신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이 경색 뛰어서 국민들께 해야 될 고리를 아까 누가 겁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사시는 거는 늘 올 때마다 이제 이게 교섭단체 대표는 만나는 게 아니라 정치 혹시 만나셨대요. 늘 그냥 여당과 법력권 이 세력들만 계시고 저 혼자 야당인 것 같은데 내가 있잖아 있는데 그래서 의장님께서 제 편에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뭐 아까 우리 사실 준비해서 뭐 이렇게 우리 저 당의 실무진이 준비해 놓은 서면에는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당의 집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 써놨더라고요.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정말 비정상